오늘 그 받은 프린트고 페이지에 한번 보면 대리권 사례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죠? 이제 자, 대리권 사례 문제 찾습니까? 자, 1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매도하도록 을에게 대리권 주었는데, 그 을이 매도인 갑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매수인이 되어서 X 건물을 자신이 매수하는 계약을 혼자서 체결하였다. 이 뭐고? 자기계약. 그치. 무슨 계약? 자기계약. 갑은 그 계약의 효력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건 무슨 계약이다? 자기계약이지. 그지? 무슨 계약? 자기 계약. 그지? 자기가 대리인이면서 다시 또 뭐로서? 매도인의 대리인이면서 자기가 매수인으로서 계약 체결하면은 원칙,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본인의, 갑의 뭐가 있으면? 갑의 뭐가 있으면? 추인. 갑의 뭐.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결국 그러면 여러분 자기 계약을 하면 자기 계약은 효과는 무권 대리. 효과는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무효다. 무슨 대리 무효다? 무권 대리.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무효다? 무권 대리. 그러면 여러분, 무효하고 무권 대리 무효하고 다르다. 무효는 절대로 유효로 될수 없지만, 무권 대리 무효는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유효로 될수 있다. 그치? 프린터 보고 있습니다. 프린터 5페이지. 자, 그 다음, 2번. 채권자 A로부터 변제 수령의 권한을 부여받은 B가, 됐습니까? 돈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제? B가. 위임장을 뭐하고, 제시하고, 채무자 C로부터 변제를 뭐하였으나, 수령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뭐, 도망을 가버렸다, 먹고. 대리권 남용. 무슨 권 남용? 대리권. 1번은 제목 붙이면 무슨 계약? 자기 계약. 2번은 제목 붙이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C는 자신의 변제를 유효라고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빨리 대답해라. 그렇지. 두부류. 몇 조? 107조잖아요. 그지? 원칙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뭐, 즉,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구, C가 모르고 선의 및 무과실이면 그대로 뭐, 유효. C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무효. 다시, C가 선의 및 무과실이면, 변제 그대로 뭐다? 유효. C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무효. 몇조 이론 적용한다? 107. 결국 107 이론 적용한다는 말은 결국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그 다음에 만약 B의 개인 사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한 사실을 C가 알면서도 B가 변제했다. 그럼 요거는 악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지. 그러한 경우는 C는 자신의 변제를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있다 없다? 없다. 없고 본인은 뭐지? 본인에게 효과 기속하지 않는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C가 악이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C의 변제를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본인에게 효과 기속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지? 그럼 변제한 거로 본다? 안한 거로 본다? 안한 거로 본다. 그지? 그 다음 유사 사례 갑니다. 답다 적었습니까? 예. 1번은 무슨 계약? 자기의 효과는 무권 대리 무효하고 같다. 2번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럼 첫 번째 거는 두부류. 무슨 부류? 두부류. 두 번째 거는 무슨 방위?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은 유한 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유사 사례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 건물을 매각하도록 대리권을 을에게 주고 백지 위험증을 써주었다. 을은 동 건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매수인이 되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필요하였다. 이건 무슨 계약이고? 자기 계약이지. 이 경우, 그럼 이렇게 하면은 원칙은 위험 무효, 무효지. 근데, 갑은 위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는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갑이 추인하면은 그 소급해서 그 자체가 뭐? 유효. 그래서 요 자기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무효? 무권 대리 무효라는 말은 본인의 뭐가 있으면 원칙은 무효지만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번도 잘 나오는 지문이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거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갑과 을을 대리하여 병이 두 개 매수 신청했다. 이런 경우 그 입찰은 효력이 있는가? 유효 무효? 무효. 무효. 왜? 무조건 입찰에서 무조건 1등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은 무조건 뭐를 보게 된다? 피해. 그래서 원칙은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쌍방들인데. 이런 경우도 역시 뭐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대리는 또 100% 임의규정이다. 자, 대리형이 갑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병소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뭐하면서 체결하면서 자신이 대리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그 계약상의 매수인 날에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대리인 날에는 을의 이름을 기재해야 할 것을 매수인 날에는 을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뭐 했다? 기재했다. 됐습니까? 예. 그리하여 상대방은 병을 매수 당사자를 을이라 생각하고 이후에 을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을은 대금을 지급 거절할 수 있는가? 자, 제목 붙이면 뭐고? 현명하지 않았을 때, 뭐 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고 마치 뭐인 것처럼 본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누구 자신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그래서 어른 대금 지급을 어에게 체결했다. 어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지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뭐 하지 않았다? 빨리. 현명하지 않았다.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그럼 누가 돈 지불해야 됩니까? 빨리. 대리인이. 어른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고 누가? 어른 대금을 지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누구 자신? 누구 자신?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유사 사례 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지. 셋째 줄, 상대방 병은 매수 당사를 을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이후에도 을에게 재금을 지급을 청구하였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모르고 있죠. 누구 자신?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을은 대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고 지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자, 유사 사례 갑니다. 갑으로부터 그 소유 X 부동산을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받은 을은 X주택 인근의 혐오시설인 쓰레기 처리장이 들었을 거냐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병을 모하여 기망하여 갑을 대리하여 대금 5억 원의 X주택 매매 계약 체결하였다. 되겠습니까? 예. 그까지 하면 뭐고? 하였다. 거기서 빨리 판가름 해야지. 이건 무슨 행위 하자 묻고 있노? 대리행위 하자 묻고 있지. 누가 지금 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대리인이 사기했죠. 무슨 방을? 상대방을. 그래서 혐오시설인 쓰레기 처리자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이런 사실 전혀 알 수 없었던 병을 기망하여 갑을 대리하여 5억 원의 X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누가 기망해 있노? 빨리. 대리인이. 무슨 방은? 상대방 병은 갑이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요는 또 사기인데 어떤 사기? 부작위한 사기지. 뭐한 사기? 부작위한 사기. 그지?
한편 병은 그 부족한 매매대금 2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A형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 한도액을 모하여 초과하여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친구 정에게 부탁하여 전 명의로 2억 원을 뭘 받았다? 대출받았다. 그럼 이렇게 대출받는 것은 이건 정의 명의로 대출, 정의 무조건 모진다. 책임진다. 명의대여는 진의 의사표시. 명의대여는 뭐? 진의 의사표시. 100% 누가 책임진다? 정의.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위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여행이 완료된 후 X주택의 인근 쓰레기 처리장이 예정대로 건립되어 이러한 경우 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자, 아까 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에게? 병은 누구에게? 갑에게. 갑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선의 및 뭐 무과실일지라도 병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여기서 그 다음에 병은 만약에 병이 은행 대출금을 뭐 하지 못했다? 변제하지 못했다? 전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된다? 정의. 뭐 진의 의사표시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거 명의대여는 진의 비진의 진의. 만약에 병이 대출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 누가 책임져야 된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누구? 정.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복대리. 갑은 시가 1억 원이 넘는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해 달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뭐했다? 주었다. 그런데 을은, 을이, 자, 여러분,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다. 고출치고 무슨 대리? 임의 대리지.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임권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죠, 그지? 근데 을은 바쁜 사정 때문에 갑의 동의를 얻어서 병을 복대리인 선임하였다. 자,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무슨 병으로 가고 있습니까? 갑을병. 그런데 병은 부동산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 아파트 8천만 원에 정액에 매도함으로써 갑에게 2천만 원의 뭐 손해를 입혔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뭐 하는가? 지는가? 을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지는가? 지는가? 뭐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지. 선임 감독상에 뭐 과실이 있으면 뭐지고 책임지고, 항상 두부류 뭐가 있으면, 선임 감독상에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뭐지고 책임지고, 과실이 없으면 뭐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두부류.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진다 안 진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선임 감독상에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뭐지고 책임지고, 과실이 없으면 뭐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선임 부동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모르냐 이게 중요하지, 그지? 하고 선임 감독상에 뭐가 없으면, 과실이 없으면 뭐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뭐진다? 책임진다. 이렇게 항상 몇 부류로 답한다? 두 부류.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무권대리 갑니다. 몇 부류로 이야기한다? 항상 두 부류. 시험 문제 나왔을 때도. 자, 그 다음 무권대리 사례 문제. 갑의 뭐 없이? 허락 없이. 갑의 뭐 없이? 허락 없이 갑의 친구 을이 위임장을 모하여 위자하여 대림을 사칭하면서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목 붙여라. 협의의 무권대리. 핵심 단어. 위조. 아까 나왔잖아요. 위조하여 훔쳐내어 사칭하여 모용하여 나오면 뭐?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의 행위가 무슨 금도 없다? 조건도 없다? 그럼 뭐 본인에 대해서는 원칙 무효.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친구에게 그 계약대로 이행을 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라고 하였다. 이건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 하면 뭐에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끝났을 때 배운 거 가지고 한다.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아는 걸로 하면 안 되고. 그럼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소급해서. 그런데 갑이 을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병은 그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뭐 철회한다고 병 을에게 뭐 했다? 통보하였다. 자, 빨리. 누가 우선하노? 지금 추인이 우선하나 철회가 우선합니까? 철회가 우선하지. 왜?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하고 아직 누가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이게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자, 근데 누가 먼저 추인했다? 본인이 먼저 추인했지만 아직 누가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이거 잘 나온다. 그럼 이 경우 갑은 병에게 계약에 따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없고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그래서 본인은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없고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이런 문제 나올 때 이런 거 자꾸 많이 하면 갑을병 쉬워진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유사 사례 갑니다.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을이 상대방 병에게 자신을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마했다? 체결하였다. 자, 어디다 줄 치면 제일 좋노? 줄 쳐라. 대리권 없는 을이, 그게 핵심이지. 항상 주어하고 끊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서 효력 발생하는가? 원칙적으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그 다음 병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효력은 어떻게 빨리 효력은 추인을 뭐 한 거로 본다? 거절 한 거로 보고 뭐 효력은 뭐 무효. 확답을 바라지 않은 때 효력은 하면 추인을 뭐 한 거로 보고 갑은 추인을 뭐 한 거로 보고 거절한 거로 보고 효력은 뭐 무효.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끊고 을은 병에게 책임져야 하는가? 누구 선택에 따라서? 병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한다. 다시 누구의 선택에 따라? 병의 선택에 따라 이행 청구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진다. 누구의 선택에 따라? 병의 선택에 따라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4번 갑니다. 갑을 상속하게 된 을이 하면 아까 좀 무권 대리인이 본인 상속받았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아예 이어버린다. 무조건 뭐 진다? 책임진다. 당연히 뭐 한다? 추인. 을이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정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고 당연히 뭐 한다? 추인 하여야 한다. 그래서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하여야 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한 거 다 그 종합 선물 세트다. 그지? 기억해야 된다. 집에서 몇 번씩 읽어보고 어디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밀어내기 한 판 하거나 안 가면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갈 때 한번 보라는 거지. 계속 들고 계속 보다 보면 무슨 하가 온다. 아하가 온다. 이게 배운 것도 있고 자꾸만 하는 거네. 그 다음 무슨 대리 갑니까? 표현 대리 갑니다.
갑의 배우자 을이 남편 몰래 갑의 인감도장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갑의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갑 소유 X 건물을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 근데 병은 당시 갑의 친척으로부터 갑의 집안이 원래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쓸 돈이 생겨서 갑이 을을 통해서 돈을 빌려 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다. 이 경우 병이 유한 저당권을 뭐하는가? 취득하는가? 제목 대라. 몇 조? 126조 표현대리지. 몇 조? 126조 표현대리고, 그 다음에 무슨 방은? 상대방은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어느 거? 갑의 친척으로부터, 갑이 집안이 원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쓸 돈이 생겨서 갑이 을을 통해서 빌려줘 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다 하니까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하고, 그 다음 또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 인감도장, 특히 도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장을 맡겼다 대리권 수여로 본다.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서류도 가지고 있고, 또 갑의 친척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누가, 을은, 병은 당연히 누가, 을이 그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뭐 했다? 돈 빌려주고 무슨 권 설정했다?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그대로 뭐다? 유효. 몇 조 주장하면은, 126조를 주장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몇 조를 주장하면은 126조 무슨 대리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은 유효. 주장 안 하면 뭐 무효. 그지? 주장하면은 저당권은 당연히 뭐다? 유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 유사 사례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 받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 수여하고 유임장 인감증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일체를 경험. 그러나 을은 이를 악용하여 갑의 대리는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이건 몇 조고? 126조지 이것도. 몇 조? 126조. 병은 매수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그거가 핵심 단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거의 중요한.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매매 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자, 매매 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하면 상대방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입 및 뭐다? 무과실이다. 그럼 그대로 이후에야 나중에 알았다. 별 볼 일 없다. 항상 문제를 기준한다. 행위 시. 무슨 시? 행위 시. 알았다면 하면 뭐 선임 및 뭐 무과실, 그지? 그럼 병은 갑에 대하여 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다. 몇 조 편대리 주장하면서? 126조를 주장하면서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무효로 갑니다. 무슨요? 무효. 여러분, 무효는 뭐를 가지고 내는가 하면, 무효는 무효뜻, 무효의 종류, 무효 행위의 전환, 네 번째 무효 행위의 추인, 요거 요거고, 무효는 요 네 개가 중요하고, 취소에서는 뭘 가지고 내노? 취소에서는 추인하고 법정 추인. 여러분, 작년에는 뭐 나왔냐면, 취소권 행사 기간. 무슨 권 행사 기간? 취소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거, 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날로부터 몇 년? 3년인데,
그다음 앞에 게 10년, 3년인데 3년, 10년 이렇게 나왔다. 어쨌든 그거 나왔거든. 13 되겠습니까? 숫자. 그럼 취소 나왔으니까 이번에 뭐 가지고 낸다? 무효 가지고 내는 거지. 그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효는 법률행위가 승립은 하였지만 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는데, 그럼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말은 뭐다? 유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하면 처음부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된다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기 때문에 법률상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이게 중요하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지?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고, 그 다음에 승립은 하였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승립하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았을 때는 승립, 법률행위 불승립. 법률행위의 무슨 승립? 불승립. 하면은, 여기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무효하고 같지만, 무효 어쩌고저쩌고 하는 단어 못 온다. 뭐라는 단어가 못 온다? 무효. 무효 이론 대표적으로 몇 개? 세 개.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라든가, 그 다음 여기 있는 무효행위의 전환. 무슨 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그 다음 뭐, 무효행위의 추인. 이런 단어 온다, 못 온다? 요런 단어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어디에서? 법률행위가 승립하지 않았다 할 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취소는, 아까 했죠. 취소는 일단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뭐, 유효지. 근데 취소권자가 아까 취소 기간 안에 취소하면 뭐가 되노?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아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아까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 안에 해야 되고, 그게 땡 지나면 그다음부터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것으로 뭐, 확정되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정유요? 유동적 유효. 무슨 정유요? 유동적. 근데 요 기간 안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요 기간 안에 땡 지나면은, 그 다음 뭐, 취소 못하면 유효한 것으로 뭐, 확정하니까 뭐도 없다. 요 기간 안에 뭐 하든지, 취소하든지, 뭐 하든지, 추인. 그럼 요 기간 안에, 요 기간 땡 지나면은 뭐 할 수 없으니까, 취소 못하니까 유효한 것으로 무슨 정? 확정되어버리잖아요. 유효한 것으로 무슨 정? 확정되어버리잖아요. 그지? 요 기간 안에 뭐 하든지, 취소하든지, 뭐 하든지, 추인. 요 기간 땡 지나버리면 그다음부터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하잖아요. 유효한 것으로 무슨 정? 확정. 그래서 취소는 요 기간 안에 취소해야 되고, 요 기간 땡 지나면 유효한 것으로 무슨 정? 확정. 근데 무효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유효가 될 수 없다. 그거 제일 중요하다. 유효는 뭐가 흘러가도? 시간이 흘러가도 유효가 될 수 없지만, 취소는 시간이 흘러가면은 취소권 행사 기간이 땡 지나버리면 유효한 것으로 무슨 정? 확정.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또, 여러분 유동적 유효하면 취소를 가리킨다. 뭐를 가리킨다? 취소. 몇 개? 네 개. 네 개.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동적 무효 몇 개? 세 개. 그래서 그 확정적이지 않는 것, 금방 그래 너? 확정적이지 않는 것 하면 몇 개? 일곱 개 중에 답해야 된다. 잘 나온다. 여기서는 그런 거 나온다. 무슨 적이지 않는 거? 확정적이지 않는 것 하면 몇 개? 일곱 개 하는 거.
요 취소할 수 있는 거 몇 개? 네 개 하고 유동적 무효. 그래서 유동은 꼭 해야 되네. 유동골뱅이 됐습니까? 예, 꼭 해야 된다. 요거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무효고. 그래서 무효는 시간이 흘러가도 유효가 될 수 없지만 취소는 시간이 흘러가면은 뭐가 될 수 있다? 확정적 유효. 요 기간 안에 뭐 하든지 취소하든지 추인해야 되고 요 기간 땡 지나면 유효한 것으로 무슨 정? 확정. 지금 됐습니까? 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건 무슨 배상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무효 이론이 나올 수, 무효 어쩌고저쩌고 이런 단어가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거 기억한다, 그지? 그렇게 해서 무효 끝내고. 자, 그 다음에 무효의 종류 들어가는데. 그럼 여러분은 그죠? 우리 저번에 그 의사표시할 때 앞사람이 유효면은 뒤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 요게 그럼 앞사람이 무효면은 뒤사람은 뭐? 무효. 무효.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무효다. 요게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날. 됐습니까? 다시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뭐다? 무효. 요거는 선악 불문하고 뭐? 유효. 이게 무슨 진알? 오리지날. 됐습니까? 이거를 무슨 정무효라고 그러노? 절대적 무효. 이걸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오리지널을 무슨 정무효? 절대적 무효. 그래서 요거는 선의의 제3자도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진알? 오리지널이지.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근데 상대적 무효는 앞사람이 무효면은 뒤사람이 악이면은 무효고 뒤사람이 뭐면은 선이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법조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 때문에 선의의 제3자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러면 법조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그 주항이 있는 거는 딱 몇 개밖에 없노? 두 개. 몇 조? 107, 108. 맞습니까? 예.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무효일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법 조문이 있는 거는 딱 몇 개밖에 없다? 두 개. 몇 조? 몇 조? 107조의 예외와 몇 조? 108조 무효. 요 두 개만 선의의 제3자예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딱 몇 개? 두 개. 상대적 무효는 딱 몇 개? 두 개.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 효, 꼭 기억한다. 나머지는 무조건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뭐? 무효. 뭐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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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일지라도 무효.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허리멍텅하게 딱 있으면 안 되는데, 집에 가잖아요. 저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규칙,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뭐? 무효. 뭐일지라도, 선일지라도. 요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있고,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갔을 때 유효한 거 딱 몇 개? 몇 개? 두 개. 그치.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걸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나머지는 무조건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은 뭐? 무효.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그걸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당사자. 앞에 생략됐지. 무슨 자가? 당사자. 요거. 기본. 이거 기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와. 옛날에 나왔지. 옛날에 기본이라는 거지. 그럼 요즘은 요거 뭐? 어? 확정적 무효와. 무슨 정 무효와? 확정적 무효와. 뭐? 미확정.
확정 무효는 요거 미확정 무효를 이걸 무슨 정 무효? 유동적 무효. 확정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그 자체는 무슨 대로?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근데 요거는 다른 요건이 추가되면은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로 될 수 있다. 이게. 이걸 뭐? 미확정 무효. 몇 개 있노? 세 개. 첫째, 아까 했죠? 무슨 대리 행위? 무권 대리 행위 무효. 네. 요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여기는 소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근데 아까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부친,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슨 소급?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고 요거 무권리자, 무슨 권리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의무부담의 행위는 그대로 뭐? 유효. 무슨 행위? 처분행위 무효인데 요 권리자의 뭐가 있으면 추인은 우리 판례가 요 무권대리 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게 판례. 그래서 무권대리 무권리자. 그 다음 세 번째, 요 세 번째 요게 중요. 무슨 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하면은 무효. 그럼 나중에 사후에 뭐를 받으면은? 사후 허가 받으면은 뭐 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거 가지고 낸데 이거 사법시험에도 내고 걔 사법시험 40개 나오는데 이거 꼭 내거든. 근데 작년에 안 나왔거든.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요거. 그래서 요 세 개는 아까 뭐 확정적이지 않고 뭐가 있으면 무효지만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거나 허가를 받으면은 뭐 그 자체가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걸 무슨 정무효? 유동적. 확정적이지 못한 거다 하면 아까 취소 몇 개? 네 개. 무효 몇 개? 세 개. 일곱 개 꼭 이야기 돼야 된다. 이게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베이스 들어간다.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자 매매인데 매매하면서 계약금 지불했습니다. 요 계약금은 무슨 또 빨리? 별도의 독립된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다. 자,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습니다. 계약 몇 개? 몇 개? 두 개. 몇 개? 두 개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계약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 뭐? 반드시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다. 그지? 자, 그러면 좋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게 주된 계약이잖아. 매매는 그지? 주된 계약인데 자, 요 베이스인데 그럼 계약금 지불했습니다. 무슨 금 지불했다?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매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매매가 뭐가 되면?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도 뭐? 무효 돼서 누가 돌려받노? 빨리 누가 돌려받노? 매수인이 준 사람이 돌려받는 거지. 누가 돌려받노? 매수인이 100 포기하고 관계없다. 100 포기는 매매가 뭐 유효하면 계약금도 유효했을 때 자유롭게 하는 거. 그100 포기하고 관계없다 이게. 됐습니까? 예. 어쨌든 매매가 뭐면은 빨리. 매매가 뭐? 무효면은 매매가 뭐면은 무효면은 계약금도 뭐 무효해서 준 누가 돌려받는다 빨리. 매수인이. 그러면 여러분 100 포기하고 자유롭게 해제하는 거는 계약금이 뭐 할 때만 하는 거? 유효. 무슨요? 유효일 때만 하는 거다. 지금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든 거 가지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또 요게 무슨 적? 확정적 무효가면 무슨 적 무효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요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아까 누가 돌려받노 빨리 매수인이. 근데 요게 유동적 무효일 때는 무슨적 무효일 때는 유동적 무효일 때는 이 계약금은 뭐하다 유효해서 매수인 계약금 돌려달라 못한다. 계약금은 언제 돌려달라 할 수 있노?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은 매수인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주가 무효일지라도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그러면 자, 무슨 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하면은 유동적 무효인데 요건 무슨 적 무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됐습니까?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무슨 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계약금을 지불했단 말이. 무슨 금을 지불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지급하고. 자, 그럼 자기들끼리 중도금. 여러분 중도금은 어디 소속이고? 매매 이행의 시작이다. 어디 시작? 매매 이행 시작. 요걸 중도금을 무슨 착수? 매매 이행 착수.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아까 표현 대리가 되면은, 다시 무슨 대리가 되면은, 표현 대리가 되면 무슨 방이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그대로 뭐 유효되잖아요. 그지? 유효처럼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송에서 상대방이 유권 대리를 주장한다. 무슨 대리? 유권 대리를 주장하면은 표현 대리는 조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표현 대리는 소속이 어디 소속? 무권 대리 소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에서는 주장하는 것만 조사해야 되거든. 그래서 유권 대리 주장 소속에는 표현 대리가 포함되어 있다 하면 OX, X. 표현 대리는 소속이 어디 소속? 무권 대리 소속이다, 이게. 그럼 여기도 중도금은 어디 소속? 매매 소속이지 계약금하고 아무 관계 없다. 자, 그럼 좋다. 요, 그러면 허가 없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요거 중도금, 잔금은 어디 소속이고 빨리? 매매. 그래서 요거는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다. 무슨 금은 살아있다? 계약금. 그러면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다시 뭐를 가지고?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도 무효를 주장하면서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빨리 유동적 무효. 근데 이게 무슨적 무효가 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도 무효가 되어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계약금을 가지고 배액 포기하면서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놔서도 중도금 잔금은 아까 어디 소속? 어디 소속? 매매 소속이기 때문에 매매가 뭐 확정적 무효든 유동적 무효든 무효이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럼 중도금 날짜 넘겨도 다시 뭐 중도금 잔금 날짜 넘겨도 무슨 불량이 아니고 재무 불량이 아니고 해제라는 단어 못 쓴다. 자, 그럼 또 요거 여섯 개요. 천일생 특허입니다. 무슨 불량? 요 여섯 개는 됐습니까? 요 여섯 개는 유효를 전제로 합니다. 뭐를 전제로 한다? 유효. 그러면 요 여섯 개는 무효인 상태에서 이런 단어 못 쓴다 말이지. 그럼 만약에 아까 중도금 잔금은 자기들끼리 정해놔서도 중도금 잔금 날짜 넘겨도 무슨 불량이 아니고 채무 불량이 아니고 해제라는 단어 쓸 수 없고, 중도금 잔금 이행 청구할 수도 없고, 청구하더라도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거다. 자, 그럼 다시 허가지역 허가 없이 매매 계약청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선 계약금은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래서 주가 무효라는 걸 가지고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러면 계약금은 언제? 이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무슨적 무효로 변하면은 확정적 무효로 변하면은 계약금도 뭐 무효가 되어서 매수인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엔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할 수 없고,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금 살아있다. 계약금을 가지고 배액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중도금 잔금 날짜 정해놨어도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중도금 잔금 안 줘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라는 단어 쓸 수 없다. 자, 그다음 다시. 그다음에 이런 유동적 무효상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금은 그대로 뭐 유효고. 그다음에 계약금은 그대로 유효고. 그다음 또 당사자 사이에 허가에 금방 뭐라고? 허가에 협력해야 할 뭐 의무가 있고 허가 협력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면 허가의 협력은 원래 허가는 공동 신청이다 말이지. 무슨 신청? 공동. 그래서 허가지역이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체결하면 계약금 지불하고 난 뒤에 당사자는 서로 허가의 협력 요청할 수 있고 허가의 협력 안 해도 다시 협력해야 할 의무는 있는데 다시 협력해야 허가에 협력해야 할 뭐 의무는 있는데 허가에 협력 안 해도 금방 뭐래도 무슨 불이행이 아니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해제할 수 없다. 와 무효니까 해야지. 무효인 상태 못 쓴다 했잖아요. 허가에 협력 안 해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채무 불이행 아니고 해제할 수 없고 그러면 허가에 협력 안 하면은 판결 받아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가 단독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고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허가에 협력 안 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허가에 협력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거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허가 받기 전에는 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 뭐 등기 청구 이런 말 나오면 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뭐 받기 전에는. 허가 받을 걸 조건으로 뭐 이전 등기 이행 청구 하면 OX, X.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등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허가의 협력, 아까 뭐 허가 협력 청구권, 다시 뭐 허가 협력 청구권은 가압처분, 가압류 이런 거 전부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근데 아까 이전 등기 협력 청구 이런 말 등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OX, X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오리지널 무효는 확정적 무효거든. 확정적 무효는 주장 안 해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아도 주장. 근데 주장하는 이유는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장한다면 아까 취소는 주장해야 무효. 무효는 뭐 없이 주장도 없이 효력 발생하는데 주장하는 이유는 무효를 뭐 시키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무효를 주장. 그래서 무효는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강행 규정을 위반한다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다시 뭐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또 뭐 강행 규정을 위반한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면서 자 문제 한 개 한번 해보자. 여러분 162페이지로 갑니다. 대표 이제 찾았습니까? 여러분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는 거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모두 표시하면 자 고개 들고 선의의 제3자 대항할 수 없다 대라. 어? 또 마음대로 107, 108 의사표시 파트에 있는 건 무조건 찾으면 그럼 몇 개고? 에? 의사표시 파트에 있는 거 다섯 개. 107, 108 차고, 사기, 강박 지금 몇 개고? 다섯 개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자,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모두 표시하면은 1번 무효, 오리지널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뭐 대항할 수 있죠. 2번 행위 무능력자. 여러분 제한 능력자 하면 이건 무슨 갚아? 막갚아. 자기는 끝까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원시적 불능.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허위 표시 무효. 의사 표시 파트.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비진이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사이강박.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 의사 표시에 들어있는 거. 빨리. 어느 거? 리얼 미엄 비협.
그래서 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 의사표시 파트에 있는 무효취소 몇 개 빨리 다섯 개 107, 108 차고 사기 강박 되겠습니까? 지금 됐습니까?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적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제한 능력자는 끝까지 찾아온다 그래서 무슨적 취소 절대적 취소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갑니까? 169페이지로 갑니다. 169페이지에 거기에 D 확정적 무효로 전환 그거 무슨적 무효? 확정 여러분 만약에 불허가 처분이 있다 무슨 허가 신청했는데 정말 요건이 안 돼가지고 뭐가 안 돼가지고 요건이 안 돼가지고 불허가 처분 받았다 무슨적 무효 빨리 확정적 무효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 근데 처음부터 허가 받지 않기로 하거나 잠탈 무슨 탈? 잠탈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어디서 절대농지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하잖아요. 그치 투기 그래서 무슨 상 어떨 때 허가 받노 유상인데 어떤 거 어떤 권리 어떤 거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세 개 기억한다 무슨 건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가등기일 때도 허가 받아야 된다. 무슨 등기? 다시 유상이면서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그러면 시험 문제 어느 거 내겠네 소유권 지상권 가지고 안 내고 무슨 등기 가지고 내겠네 가등기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유상의 소유권인데 예를 들면 매매인데 토지거래 매매했는데 매매하면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무상, 정여, 그럼 교환은 가면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럼 등기는 여러분,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옛날처럼 그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이런 거 나온다. 이 등기에. 교환은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 와, 유상이니까. 정여는 안 받지만. 신탁 신탁 해지는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막 편한 거 막 여러분 공부 제가 그죠 여러분 그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분 보면 막 자기가 편한 대로 공부하거든 시험 떨어집니다 100% 아무리 내가 많이 알아도 시험 떨어지거든 누구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공부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합격 안 하려면 편하게 재밌게 하면 되거든.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빨리. 그럼 거꾸로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 어? 무상 안에 정여 다 들어있지. 그렇지. 신탁 신탁이지. 그거 잘 나온다. 신탁 신탁은 뭐를 신탁이라노? 맡겨놓은 걸 신탁이라냐? 법률상. 신탁에 맡겼다 찾아오는 거 투기하고 관계없거든. 그거 나온다. 시험 터지게 그래. 허가 나오면은. 아까 교환, 신탁, 신탁이지. 매매 정려 이런 거 가지고 안 나온다. 매매 정려는 초등학생 물을 때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이게 대학교 시험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왜 제가 이렇게 막 열을 올리냐면 여러분 공부하는 데 보면은 기가 차니까. 막 해갖고 뭐 매매는 뭐 허가 받아야 되고 정려는 허가 안 받아. 그거 안 나온다. 그거는. 그건 초등학교 중학생이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 하는 거고 어른이 하는 거는 딱 나오는 거 아까 뭐 교환 신탁 신탁해지 여러분 신탁 신탁해지 가지고 나오거든 신탁은 토지거래 허가는 유상이거든 그지? 유상이 투기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딱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게 투기 유상 그러면 신탁은 투기입니까 맡겨놓는 겁니까 그렇지. 그건 투기하고 관계없지. 그러니까 허가받을 필요 없지. 그럼 신탁해지 하면 맡긴 거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신탁 신탁해지는 허가받을 필요는 없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요.
마음대로 하지 마라. 됐습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어떨 때 하노? 절대 농지에서 어떨 때 하노?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까 저 토지거래 허가는 아까 유상투기 이런 단어가 딱 들어가야 되고, 됐습니까? 등기법에 나온, 등기 아니 11개 나오는데 막 해갖고 뭐 변경등기 어쩌고 주부기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하는 거거든. 그런 거는 막 수업시간에 해도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지. 하고나 기출문제 좀 봐라. 뭐 29, 28, 27 세 개의 기출문제 등기법 어떻게 나오는가. 깨갖고 막 뭐 했는데 뭐 주부기 이런 거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나오는 거고. 지금 아까 신탁해지는 토지거래 허가는 받을 필요 없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어? 농지취득 자격증명 어떨 때 받노? 절대 농지에서 어떨 때?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무조건. 뭐가 바뀔 때마다?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된다. 뭐가 바뀔 때마다? 소유자. 그럼 신탁하면 소유자 바뀝니까? 막. 신탁,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탁이라는 개념을 지금 모르고 있다, 이게. 신탁이란 말 안에, 신탁은, 됐습니까? 법률상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다. 그럼 법률상 누가 소유자고 빨리? 수탁자가 소유자지. 맡기는 사람은 뭐, 신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은 뭐, 수탁자. 그럼 누가 법률상 소유자? 그렇지. 제3자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 자기들끼리에서는 누가 소유자? 신탁자. 그래서 신탁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신탁했던 법률상 누가 소유자? 빨리. 법률상 하면 제3자와의 관계거든. 누가 소유자? 수탁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신탁된 부동산이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시험 합격해서 중개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월세 중개하잖아요. 누구하고 계약해야 되노? 빨리. 수탁자하고 해야지. 등기부에 신탁되어 있으면은. 지금 무슨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탁은 아까 토지거래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지만 무슨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간단하게 기준이 뭐냐면은 됐습니까? 유상 무상 관계 없이 무조건 뭐가 바뀔 때마다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받아야 된다. 형이 동생에게 증여합니다. 가족 간에 소유권 이전합니다. 됐습니까? 가족 간에 소유권 이전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빨리. 받아야지. 그렇지. 신탁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 신탁했다가 신탁자가 다시 찾아옵니다. 신탁 해지합니다.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왔다. 무슨 취득 자격증명은? 그렇지. 그런 것이 기본 나오는 거 아까 토지거래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 기본으로 나온다. 어디에서? 등기에서. 모의고사 칠 때 꼭 언젠가는 한번 나온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한 적이 있으면 공부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해야지. 그냥 해가지고 뭐. 여러분, 2차는 뭐가 게스팅 포트냐면은 공시법 및 세법이 게스팅 포트입니다. 여러분, 공시법하고 이중형 하나 한 번씩 하니까 대충 해갖고 하면 되는 거야. 택도 없다. 사람들이 이번에 여러분, 29회 때 2차만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한 절반 정도 떨어졌다. 2차만 쳐가지고. 종전에는 2차만 치는 사람은 거의 90% 합격하거든. 1차 걸리고 2차 따로 치잖아요. 90%만 합격했거든. 종전에는. 작년에 절반 떨어졌습니다. 충격 엄청나게 받아서 사람들이. 와, 공시법 및 세법이 어렵거든. 공시법, 세법 2주만에 한 번씩 한다고 그 대충 하면 안 되게. 2차는 뭐냐면은 공법 및 공법 중개사, 그 다음에 공시법 및 세법 이렇게 세 과목이잖아요. 그지? 어느 게 게스팅 보트다? 이게 게스팅 보트다. 왜? 저번에 얘기했잖아. 중개사법은 선생이 띨빵이도 70점.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마. 선생이 뭐? 띨빵이도 70점. 선생이 빠릿빠릿하다 하면 한 80점 가까이 받고, 요게 책임지거든. 이거 가지고 이 두 개 못, 책임 못 진다고. 이 중개사는 모의고사 칠 때 뭐 60점 나와도 시험 가면 거의 대부분 70점 맞습니다. 이건 선생하고 관계없이 몇 점 받는다? 70. 선생이 조금 빠릿빠릿하다 하면 몇 점? 80점.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지. 어디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70점 받는다고 그냥 중개사는 선생님과 관계없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책임져 주는데 이게 이 두 명 다 책임 못 지거든. 그럼 이 게스팅 보트는 어느 거다? 이거 몇 점 받아야? 60점. 그래서 2차는 요거 60점 받았다 무조건 합격합니다. 여러분 이거 막 무시하는데 이게 60점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 공시법 및 등기법 12개, 지정 12개, 어? 그 다음에 세법 몇 개? 16개 이렇잖아요. 지적법은 통째로 외워버리면 등기법 이게 문제거든. 와. 와. 그렇지. 민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법이 돼야 내 마음대로 되지. 민법 안 되면 등기법만 달달 외워도 6개 못 맞춥니다. 민법 된다 요 6개 자동으로 맞춥니다. 지금 민법 때문에 호적거리는데 이 등기 신경 쓰, 그러니까 등기 어려운 거지. 등기는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무슨 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법, 그치? 이 등기되면은, 이거 작년에도 시험 합격, 우리 학원에 합격한 사람, 스님 등기 자, 그 야간반인데 등기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 올해는 사실 제가 등기 많이 설명 안 했습니다. 등, 뭐, 시간이 없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하는 거 가지고 8개 맞췄다.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다음에 해보면은 딱 민법하고 관계 있는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요즘 문제 추세가 순수하게 등기 한 4개. 순수하게 등기 관계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등기 공무원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온다. 무슨 공무원이? 등기 공무원이 막 수업 시간에는 해도. 이게 문제, 이게. 그게 열심히 해야 된다. 특히 세법. 세법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저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등기, 무조건 등기, 가등기 무조건 시험 문제 출제한다. 무슨 등기? 가등기. 그 다음 집합 건물의 대지권 등기. 무조건 랭킹 안에 들어있대, 이게. 이렇게 해갖고 한 20개 찍으면은, 거기서 무조건 몇 개? 8개, 9개 맞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0개까지 맞춘다, 이게. 이런 거 나온다, 무조건. 그 다음, 주부기. 무슨 부기? 주부기. 주등기, 부기등기. 이런 거 어떤 거고? 이런 거 어떤 거고? 빨리. 선생님,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묻지 마. 두부류, 두부류. 무슨 부류? 두부류. 이런 거 가지고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주부기는 뭐냐면 민법을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는 1번, 2번, 3번 이거 주등기. 3-1, 3-2 이런 거 뭐 부기, 그제? 이전 등기, 주부기. 금방 이야기했잖아, 두부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든. 무슨 부류? 두부류. 소유권 이전 주, 소유권 이외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 이미 돼 있잖아요. 된 상태에서 이전하잖아. 그럼 그 순위 그대로 유지해야 되잖아요. 얼구에 소유권 이외 권리 뭐 부기 그런 게 나온단 말이지. 예, 나오면은 그 다음에 설정 등기 주부기. 대라 두부류 대라 두부류 어? 아, 이거 모르면은 그냥 이게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주,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뭐 부기, 이걸 권리의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한다. 이게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뭐 주, 권리의 저당권 설정 뭐 부기. 그다음 또 변경 경정. 어? 여러분 뭐 후발적, 원시적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이 아는 거 저도 다 압니다. 이건 뭐 후발적, 원시적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런 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칠 때 나오는 거고, 이걸 가지고 뭐 변경은 후발적, 경정은 원시적, 불일치 뭐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런 걸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막 하고,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이거는 뭐 후발적 원시적인데 어쨌든 변경 경정 주부기 때라 두부리면 그렇지. 표제부에는 부기등 게 없다. 표제부에는 변경이든 경정이든 무조건 뭐 주 무슨 부? 표제부 표시란. 그럼 권리의 변경 경정은 원칙은 부기인데 원칙은 뭔데? 부기인데 무슨 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뭐 부기 승낙을 받지 못하면 뭐 주 이 세 개 굉장히 잘 추. 이건 이제 여러분 만약에 4월달에 모의고사 칠 때 기본으로 처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4월달에 처음 칠 때 나오는 그런 기본이라는 말이지. 이게 이거하고 이런 거하고 대지권 가등기 그 다음에 아까 서류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 서류 내는 건 무슨 한꺼번에 나온다. 이게서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한 개 이렇게 나오거든. 한꺼번에 왕창 내는 게 아니고 서류는 꼭 한 개 낸다. 서류는 인감증명, 아까 인감증명, 대장, 주소 증명을 쓰면, 예? 앞대가리, 중간대가리 이어갖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인감증명, 대장, 주소를 증명을 쓰면, 그 다음 무슨 거래 허가, 금방, 토지 거래 허가서, 그 다음 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선생,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지? 기본, 그 다음에 금융계약서, 뭐 이런 거, 어? 나오거든. 나온단 말이지. 이게 할 때 무슨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런 거는 이제 법무사가 하는 거고 기본 교양적으로 하는 거 원칙을 안 하는 건데 무슨 칙? 원칙. 인감증명은 어떨 때? 그렇지. 소유자가 불리할 때 무조건. 원칙은 누가 불리할 때? 소유자가 불리.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 설정은 누가? 설정자가 소유자잖아요. 전세권 설정하면 누가 불리해지노? 빨리 설정자 제안받잖아요. 그럼 설정자의 무슨 증명? 인감증명. 그럼 전세권 말소 인감증명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인감 왜? 소유자하고 불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자 그럼 원래는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인감증명 필요 없거든. 근데 전세권자가 무슨 필증? 등기필증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지? 무슨 필증?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전세권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출 못했다 할 때는 무슨 증명? 인감증명. 간단하게 원래는 소유자가 불리 그 다음에 뭐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동의서 승낙서 제출할 때 이 세 개 무조건. 그럼 아까 했죠. 요거 전세권 말소할 때는 원래 인감증명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근데 전세권자가 무슨 필증만 제출하면 되노? 등기필증. 그지? 근데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못했다 할 때는 전세권자의 무슨 증명? 인감증명. 그 다음에 동의, 승낙서. 그지? 그런 거. 근데 예외가 딱 한 게 있다. 맞다. 소유자가 뭐 할 때? 분리할 때. 그지? 요거. 맞다. 요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요 주소를 증명 서면은 주민등록 등 초본을 이야기 하잖아요. 요 세 개다. 요거는. 요 인감증명 1순위 1순위로 항상 출제한다.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아까 전세권 말소 전세권 이전 전전세 할 때는 인감증명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소유자가 불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기본원칙. 근데 무슨 필증 제출 못할 때는 등기필증 제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는 아까 인감증명 없어도 되는 상태에서도 이런 거는 필증 제출 못 했을 때 인감증명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규칙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주소를 증명 서면은 등기부에 처음 이름 올라갈 때 금방 말했나? 그러면 어떨 때 설정 시 하면 무조건 설정 시 무조건 권자의 주소를 증명 서면 있어야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할 때 뭐 권자의 주소를 증명한 서면. 그럼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한 서면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없잖아요. 이름 처음 올라갈 때. 근데 그러면 매매에서는 누구 거? 매수인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원칙대로 하면. 근데 그 예외 거기는 누구도 있어야 된다? 매도인. 그거 한 개만 예외.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기부에 어떻게 이름 처음 올라갈 때
책에 그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천일센 특허. 자세히 보면 기본 원칙이 있거든. 그 기본 원칙을 빨리 깨뜨려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시험 문제 나오면은. 2차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는 아까 뭐 투기, 무슨상, 유상이니까 됐습니까? 뭐 유상이면서 소유권, 지상권, 지상권도 유상일 때 가등기. 그러면 무상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필요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만약에 교환은 허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지, 그지? 왜? 투기, 유상, 그치? 소유권이잖아. 그럼 특히 이거 가등기, 이거 잘 되겠네. 농지 취득 장면 유무상 관계 없이. 그러면 만약에 정연은 토지거래 허가는 필요 없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지. 왜? 뭐가 바뀌니까? 그치. 이거는 뭐가 바뀔 때마다,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받아야 되는 게. 때마다. 형이 동생에게 정여한다,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가족 간에 정여,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정여하는 경우는 허가는 받을 필요 없지만, 가족 간에 정여하는 경우는 허가는 받을 필요 없지만, 무슨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 자격증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금융계약서는 또 계약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으로 인한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계약 소유권 할 때 금융 받아야 된다. 그럼 계약 소유권 이전 아까 어느 거 매매, 정여, 교환, 무슨 탁, 또 신탁, 신탁 해지 꼭 기억한다. 신탁, 신탁 해지는 머릿속에 무슨 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이다 하는 거. 그럼 아까 요 신탁, 신탁 해지는 그거 잘 나온다 했잖아요. 신탁, 신탁 해지는 농 토지 거래 허가는 받을 필요는 없지만 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잘 나온다 말이지, 그게. 출제자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신탁 해지는, 다시. 신탁, 신탁에는 토지 거래 허가 받을 필요는 없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되고, 금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지. 왜? 금인, 신탁도 계약이거든. 신탁으로 인한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신탁 해지로 인한, 신탁 해지하는 경우는 말소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이다. 무슨 권 이전? 소유권. 그럼 이거 나오면서 딱 내는 게, 그러면 요거는 주로 누가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잖아요. 무슨 관청? 행정관청으로부터 안 받아도 되는 거 딱 세 개 있대, 이게. 상속취득시효 진정명 회복. 세 개. 금방 뭐랬노? 상속취득 진정명이 회복 딱 나왔는데, 행정청과 관계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치. 그런 어떤 이런 그 시스템. 또 이야기하면 또 요즘 이야기하면 뭐, 로드맵.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특히 등기는 그냥 막 챙겨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금방. 응? 그런 거 이제 까먹어도 되게 의리하다가 많은 게. 무슨 거래요? 자, 근데 한번. 자, 문제. 근데, 예. 아, 그거 그죠? 여러분 169페이지, 그지? 169페이지 메뉴에 무슨 뭐 확정적 무효전환, 아까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 무슨적 무효, 확정적 무효. 그럼 이거는 아까 허가를 신청했는데 실질적 요건이 결여돼서 불허가 처분 받았다, 무슨적 무효, 확정. 근데 여러분 그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불성실하게 기재, 다시 뭐 불성실하게 기재 또는 뭐 다른 다르게 기재해 가지고 불허가 처분받으면 그런 형식적 요건 결여를 한다. 무슨적 요건? 형식적 요건 결여됐을 때는 아까 불성실하게 기재했다든가 다른 요건을 기재해가지고 불허가 처분받으면 여전히 무슨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런 거. 요거는 진짜 요건이 안 돼서 불허가 처분받으면 확정적 무효. 그 다음 허가를 배제하거나 무슨 탈, 아까 잠탈. 실질적으로 매매지만 매매하면 허가 받았는데 허가 안 받기 위해서 아까 좀 뭐 정연화 신탁으로 했다 이런 경우는 무슨 거기 나중에 발견됐다 그거는 뭐 무효. 그걸 무슨 탈?
38. 하면 확정정무요. 자, 대표예제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내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 판례 입장과 다른 거 이런 말은 뭐 한가? 틀린가? 됐습니까? 자, 1번 갑니다. 허가받을 거를 전제로 매매하고 허가받기 전에 매매 계약은 무슨 정무요? 유동정무요. 너무 쉬운 거네. 유동정무요 상태인 거래 계약 당사자는 조건고, 무슨 방이? 상대방은 그 계약의 효력을 완성대로 협력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자, 협력 업무 이행하지 않아도 무슨 불이행 아니고, 해제라는 말을 쓸 수 없다. 와, 무효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협력 안 하면 아까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치? 그런 거. 그 다음 3번 갑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까 계약, 무슨 금은 살아있다? 계약금. 근데 무슨 적 무효가 되면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있노? 확정적 무효. 그치? 그런 거. 자, 4번 갑니다. 지금 틀린 거 찾고 있죠? 다 맞죠? 허가구역 지정이 체결된 후에 해제가 되면, 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로 변한다. 무슨 적 유효? 확정적 유효. 무슨 적 유효? 확정적 유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에는 아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무슨 죄 없다? 해제는 오직 뭐만 가지고 해제할 수 있노? 계약금.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된다. 내용을 안 보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오직 해제는 무슨 금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몇 개? 세 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무권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그지? 그 다음에 또 전부 무효와, 무슨 무효와?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그지? 일부 무효 나오면은, 여러분, 일부 무효의 법리.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여러분, 일부 무효의 법리 나오면 보조계 사가. 무슨 사과? 보조계 사과. 하잖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가을에, 뭐가 오면 제일 절단이고, 가수는, 우박. 해가지고, 막, 가수 농가에 가수가 초토화됐거든. 그럼 그, 백화점에 출하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백화점에 출하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만 싹 도려내고, 흠이 있는 부분만 도려내고 뭐 사과 주스를 뭐 한다든가 그런 데는 아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사람 또 그것만 해가지고 싸게 사서 먹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그래갖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에서 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막 그 하자 그 흠이 있는 하자를 봉지에 넣어가지고 마트에 출하했는데 엄청나게 잘 팔렸거든. 그래가지고 거의 그 손해를 거의 한 80% 보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원칙은 백화점 출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그걸 보조개 사가라 해가지고 따로 좀 저렴하게 팔면은 그것만 사서 먹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또 과일 주스를 만드는 가게 같은 데는 그거 항상 일부러 가을에 차 몰고 과수원 가서 하자 있는 거 없습니까? 하면 그거 안 되면 버리는데 그것만 해가 도려내고 해가지고 주소에가 팔아가지고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원칙 무슨 무효? 일부 무효는 그래서 일부분이 무효다. 자, 일부분이 무효다. 원칙 무슨 무효?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 일부분의 무효가 없었더라도 자, 일부분의 무효가 자, 잘 봐라. 일부분의 무효가 없었더라도 일부분은 무효가 없었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으리라.
하였으리라 의욕되는 경우, 의욕되는 경우 유효 부분만,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럼 원칙은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예외 무효분이 없었더라도 뒤집어라.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요거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이걸 가상적어사 하면은 유효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효분만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요거 1. 분할 가능성이 있고. 무슨 가능성? 분할. 이걸 가분적이고 이러한다. 가분적이고 불가분적이다 하면은 유효분만 유효로 못한다. 고마 탁 토려내고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무슨 가능성이 있고? 분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상적어사. 그러니까 풀어서 내겠죠. 그치? 가정적어사, 가상적어사, 같은 말. 됐습니까? 무슨 적어사? 가상적어사.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적에서 나오노? 보충적에서. 갖다 붙여라. 그 다음에 언제부터 유효? 무효가 있을 때부터 유효로 본다. 다시 뭐? 무효가 있을 때 소급표. 무슨요? 소급표. 그럼 무효 승립시로. 무효 승립시부터. 무효가 있을 때부터 유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항상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은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그렇지. 임의 규정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요게 이제 무효의 종류고, 그 다음에 또 뭐,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민법에는 재판상 없고, 전부 다 상법에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요 세 개만 딱 하면 된다. 예? 몇 개?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효행위 있잖아. 무슨 행위 있잖아? 무효행위. 그러면 여러분, 무효행위 안에 유효가 들어있단 말이지. 무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다? 유효.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으면 무효행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왜? 무효행위 해도 효력 발생하지 않으니까 헛일이잖아요. 무슨 일? 헛일. 그러면 행위자가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하지 않고 무슨 행위? 유효행위를 하였으라 의욕되는 경우 무효를 뭐로 인정? 유효로 인정. 이걸 무슨 행위 있잖아? 무효행위. 여기도 하였으리라 뭐? 하였으리라 뭐 유효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이게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도 요거 그대로 분할 가능성 있고 가상적어사 특히 요 두 개 단어 꼭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무효행위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은 변경을 가능성나 뭐를 가능성나 변경을 가능성나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이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의 대표적인 예. 그러면 이거 여러분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러면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 그러면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근데 8천이면 1억의 청약에 대해서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했을 때 그건 승낙으로서 유효 무효 무효 무효고 그럼 1억 청약을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그렇지 새로운 청약 그래서 이건 무효행위 전환 이건 승낙으로서 무효고 이건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우리 저번에 그 계약법 할 때 했잖아요 그지 무슨 청약을 거절하고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은 새로운 청약 한 것으로 본다. 요거하고 요거는 민법에 있고 네 번째 여러분 그 비밀정세한 유언이 유언이 방식이 결여된 경우 자필정서 여러분 요 유언은 여러분 요 유언은 요식행이다.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할 때 유언은 죽으면서 내가 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방식?
다섯 가지 방식이 있죠. 이건 요식행위거든. 요식행위를 다른 요식행위. 그럼 요, 요는 또 아까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요 단독행위를 다른 단독행위로 인정할 때 요거 잘 나온다. 근데 요 네 개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 어디에 규정이 있다? 민법에 규정이 있단 말이지. 방식이 결여돼서 뭐 결여됐다 하면 이건 무효. 요식행위인데 방식이 결여됐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이럴 때 무슨 정서 유언으로 인정한다? 자필 정서. 그래서 요식행위가 무효인데 다른 요식행위, 단독행위가 무효인데 다른 단독행위. 그래서 단독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하면 맞다. 원래는 요식행위는 무효행위 전환 안 되는데 이것만 예외적으로 된다 이게. 그래서 이거 잘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요 네 개는 어디에 규정이 있다 빨리? 민법에 규정이 있다 이게. 어디에? 민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 요건 판례. 요건 민법이 없고 요것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 출제한다. 요건 뭐 여러분 그죠? 출생신고는 누가 나와야 출생이냐면 배우자 마누라 뱃속에서 나와야 출생신고다. 그럼 다른 사람 배속에서 나왔는데 내 자식으로 하려면은 씨도 다르고 배도 다르면 입양신고. 씨는 내가 뿌렸지만 내 자식으로 하려면 뭐 인지신고인데. 근데 어쨌든 마누라 배속에서 안 나왔는데 내 자식으로 하려고 출생신고했다. 이걸 뭐냐면 타인의 자의 무슨 신고? 출생신고. 여러분 다른 사람 배속에서 나왔는데 출생신고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이럴 때는 그럼 다른 사람 배속에 나왔으면 내 자식으로 하려면 씨도 다르면 무슨 신고? 입양신고. 씨는 내가 뿌렸지만 배만 다르면 뭐? 인지신고. 입양신고 또는 인지신고로 인정하는 거. 요거는 민법의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하는 거든요. 그래서 요 타인의 자를 다른 사람 배속에서 나왔는데 출생신고했다.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이럴 때는 그 출생신고를 무슨 신고? 입양 또는 인지신고로 인정한다 하는 거 요거. 요 다섯 개 꼭 기억한다. 이게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마지막으로 한 개. 자, 그래서 여러분 일본 무효의 법리나, 무슨 무효의 법리나? 일본 무효의 법리나 무효행위 전환은 요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상적 의사 보충제에서 언제부터 유효로 본다 빨리? 무효가 있을 때부터 유효로 본다 말이지. 뭐가 있을 때부터? 무효가 있을. 요거 하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우리 저번에 했잖아요.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노? 108 통정. 가장매매 가장양도. 그럼 갑이 을에게 가장양도해놨다.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와 무효? 그렇지. 진짜가 나와야지. 왜 무효? 무효. 무슨 자가? 진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무효잖아, 그지? 무효잖아요. 근데 어리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야, 정말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언제부터? 진짜가 있으면. 무슨 자가 있으면? 진짜. 됐습니까? 진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전혀 무슨은 새로운 행위, 그지? 자,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거는 뭐, 비속어표. 비속어표인데, 자, 근데, 야, 근데 내 시점을 내가 가지고 왔을 때부터 내 거로 하자 하는 소급하기로 하는 약정. 뭐 하기로 하는 약정? 소급. 하기로 하는, 소급하기로 하는 약정. 소급하기로 하는 약정 하면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누구들끼리에서만 내가 가지고 점유했을 때부터 내 거로 하자 하면은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요거는 무슨적 효력? 채권적 효력.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적 효력? 채권적 효력. 이렇게 있다, 이게. 원칙적으로 소급표, 비소급표? 비소. 그럼 요거는 무슨 자가 있을 때부터? 진짜. 그걸 뭐냐면은 현실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적 의사표시? 현실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무효행위 추인은 요거 꼭 기억한다. 108조. 몇 조? 108조. 의사표시 없다가 진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하고 진짜 의사표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없다. 이렇게 한다. 법률행위 해석.
과 뭐 관계없다. 그래서 요거 잘 내는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지?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의 전환. 다시 뭐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의 전환 보충적 해석. 그다음에 뭐 하고 요거 또 뭐 무효의 추인 이거 집어넣어 가지고 다음 중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없는 것 하면 무슨 행위 추인? 무효의 추인. 무효의 추인은 무슨 자가 있어야 된다? 진짜 무슨적 현실적 의사 되겠습니까? 예. 오늘 원래는 총칙 끝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예, 수고하셨습니다.